이쪽이다 이쪽.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 여기 통나무 봐봐, 통나무. 왜 반으로 나눴을까? 왜냐면 뒤면 너무 안 돼.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되니까 통나무의 반을 여기 싹둑 잘려서 좋은 거야. 옛날에 자른 거야. 그렇구나. 옛날에 반으로 나눈 거야. 아니 좀 시골일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시골이야. 편의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버스 정류소가 있기도 하지. 여기가 오늘 가려고 하는 가게야. 들어가자. 저쪽에 앉을까? 옷이 깔끔한데? 돈가스 피자 파스타 뭐 먹을래? 누나를 위해서 파스타를 시켰고. 응? 너 뭐 먹는다고? 나 피자. 그래. 가게 이름은 돈가스 집인데 돈가스는 안 시키고 피자랑 파스타 맛이다. 이들 뭐야 그거? 배고파서 그래? 말이 없는데? 응? 말이 없어. 너도 따라하려고? 뭐지 이게? 드디어 나왔다. 이게 뭐지? 파스타고 이거는 고르곤졸라 피자.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먹었어? 가자 이제. 야, 돈가스집 와서 돈가스를 안 먹고 가다니. 가자 이제 지평역으로. 역대권이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이제 다시 기차 타고 먼저 갈 거야, 알았지? 오늘의 목적은 무궁화호를 타고 돈가스를 먹고 누리로를 타는 거였는데 돈가스 먹는 건 실패했고. 근데 아니야,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안 먹었고. 시골이야 시골. 그래도 나름 지하철도 온다 여기. 지하철? 와. 하루에 몇 번씩 와 지하철이. 그리고 그래도 기차가 들어오잖아. 서울도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지은 지 오래된 것 같아. 이역 말이야. 사람이 일단 없다. 그렇지? 아니 토요일 낮이면은 사람이. 아, 목소리가 좀 무서운데? 가자. 노란선을 밟지 않고. 여기는 지하철이 자주 안 오니까 다음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몇 시인지도 써놓고. 이게 옛날 방식의 전광판이야. 12시 20분 거 저거 탈 거야, 알았지? 가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우리만 있어. 아빠랑 있어도 무섭니? 봐봐, 우리밖에 없어. 엄청 조용해. 옆에 앉아. 앉아서 기다려. 둘이 얘기 좀 해봐. 오? 다른 기차인가 보다. 지나가는 기차다.
시멘트 싣고 가는 기차야. 빨리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게 선생님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나요? 아 맞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아빠님 물어볼 게 있어요. 여기는 깡 시골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골인가요? 그냥 시골. 슈퍼마켓은 깡 시골이었어, 시골. 깡 시골 엄청 시골이야. 진짜 슈퍼마켓도 없고 아파트란 거는 볼 수도 없고. 여기는 슈퍼마켓이 있으니까 그냥 시골.